하다가 게임은 못이었어도 본 그런 것들하고 있으니까요. 이론은 이론만 아는 몸은 안 되고 해체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때는 잠깐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정들고 그렇게까지 아쉬울 줄은 몰랐는데 너무 아쉬웠어요. 언니들 졸업식 때도 못 갔어요, 여기 오느라고. 저는 유치원 때부터 애들보다 머리 한 개가 차이 있었어요. 여자가 그러니까 특별히 키가 크고 사람들 옆에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하고요.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. 큰 키를 이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새로운 도전 그리고 없어서는 안 돼. 그런 거예요. 농구 없어지면 잘 거 없거든요. 키 안 크면요. 키 안 크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요.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동진은요, 저학년이니까 아직 경기 부족이라 경험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지나고 경험이 붙으면 더 많이 천천하게 좋아질 것 같아요. 나도 열심히 하긴 해. 생각하지 1년 내 바람이 가고 어? 발휘를 못 하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데. 그래? 애들 다 아디다디 다 다르니까. 우리 동조 화이팅! 터지는 게 좀 싫고요.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서 못 나가도 이렇게 막 스톱해 버리는 것도 싫고 내가 다치지 않는 이상 같이 가는 거 동반자 이런 거 그런 거 같아요.